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비싸긴 하지만 귀여워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부서진 거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선물의 향입니다. 오늘은 짜라란 아마존 재팬 시나모롤 깡을 가져왔어요. 제가 알리를 접하고 나서 해외 배송에 눈을 떴거든요. 평소에 일본 시나모롤 굿즈들을 그림의 떡처럼 구경만 하다가 처음으로 아마존 재팬으로 직구에 도전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원화 차단 결제를 차단하는 걸 몰라서 수수료를 엄청 내버리고야 말았어요. 이거 듣고 처음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원화 결제 차단은 필수입니다. 카드사에 문의하세요. 그래도 이번 경험으로 다음에 그럴 일은 없겠죠? 수수료까지 8만원어치 좀 넘게 샀는데 사실 촬영이 계속 미뤄져서 뭐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요. 과연 어떤 시나모롤이 들어있을지 바로 같이 뜯어봅시다. 오, 내가 이런 걸 시켰구나. 첫 번째 시나모롤은 짠! 시나모롤 슬리브예요. 요렇게 디자인이 4개가 있어요.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써있는 걸로는 550엔이라네요? 여기에 포토카드 같은 걸 넣을 수 있는데 친구가 연예인 포토카드 모으는 걸 좋아해서 선물로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큰데 바로 짠! 제가 표나 인생네컷 같은 걸 파일에 모아두거든요? 근데 마침 전에 쓰던 파일이 다 차가는 와중 모로리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디자인 너무 귀엽지 않나요? 뒷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또 달라요. 가격은 써있는 걸로는 1045엔. 비싸긴 하지만 귀여워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진짜 너무 귀엽다. 안에는 이렇게 그냥 통짜 화일이에요. 나름 장수도 되고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추억을 가득 모으도록 할게요. 세 번째 시나모롤은 짠! 시나모롤 물티슈 케이스. 사실 요거는 물티슈 케이스 2세대? 그러니까 신상인데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1세대는 요겁니다. 요것도 너무 귀엽고 잘 쓰고 있어서 좀 더 작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하나 더 사봤어요. 전에 거부터 소개해드리면 요 밑에를 이렇게 까가지고 물티슈를 넣어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이 밑에가 고무예요. 그리고 버튼을 띡 누르면 이렇게 원터치 방식으로 물티슈를 뽑아서 쓸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되게 편리하죠? 근데 이 1세대 단점이 살짝 이게 헐겁다가 있는데 과연 이 친구는 개선이 됐을지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늘색 바탕에 양각 모로리 포인트가 너무 귀엽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 밑에가 고무라서 열어서 넣는 방식입니다. 안에는 귀여운 산리오 물티슈가 들어있네요. 사이즈가 제 손바닥만 한데 여기 일반 물티슈가 들어갈까? 여기에 있던 거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쓰긴 했는데 꾸겨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네요. 닫고 열어보면 이건 1세대보다 튼튼한 것 같아요. 이게 안 헐거워요. 책상 위에 얹어두면 못생긴 물티슈가 보이지 않고 인테리어 효과 톡톡히 볼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네 번째 시나모롤은 이건 진짜 갖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시나모롤 컨실러 펜슬. 이게 무슨 브랜드였더라? 딜린이랑 시나모롤이랑 콜라보한 컨실러 펜슬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시나모롤 국룰 색깔인 하늘색만 두 개 샀어요. 과연 좋을지 뜯어볼게요. 부서진 거 아니겠지? 너무 귀여워. 이거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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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쫑쫑 곰돌이도 그려져 있고 풍선을 든 모로리도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귀여움으로써 이미 제 역할을 다 했지만 과연 컨실러 펜슬도 좋을지? 이렇게 색상도 평범한 컨실러 펜슬이에요. 양은 양은 요 정도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얼마였더라? 비싸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컨실러 펜슬은 이렇게 주름이 있는 부위에 써보는 게 정확합니다. 눌러보면 부드러운데? 이렇게 부드럽게 잘 그려져요. 좀 밝은 색상이라서 하이라이터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밝혀지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은 느낌? 어때요? 오, 근데 문지르니까 그냥 다 사라지는데요? 이거 잘 쓸 수 있겠지? 그래도 귀여워서 만족.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시나모롤. 사실 이걸 사려고 시킨 거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짠! 차인박 쿠션 시나모롤 콜라보. 이게 제가 인스타로 일본 시나모롤 아이템들을 자주 구경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정보 없이 사진으로만 뜬 거예요. 근데 쿠션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구글링에서 구매처를 알아보는 중에 아마존 재팬에 3개 남았다고 떠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건 얼마 했더라? 3만원 후반대? 아니면 4만원 초반으로 샀던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뜯어볼게요. 너무 예쁘죠? 요렇게 하늘색 시나모롤 구름 배경에 시나모롤이 그려져 있는 쿠션입니다. 이거 들고 다니면 화장할 맛 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귀엽죠? 제가 이거에 반해버려가지고 이 케이스 겉면도 은은하게 하늘색이 돌아요. 너무 예쁘다. 차인박 거니까 제품력은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차인박 쿠션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어떨지 한번 뜯어볼게요. 버튼을 눌러서 여는 방식이고 쿠션도 민트색 스트랩이에요. 과연 제품력도 좋을지? 짠!
맞아, 이렇게 민트색이 좀 섞여있는 시카 쿠션이었어요. 특이하죠? 향도 약간 시카스러운 향이 납니다. 시카 스킨케어에서 나는 향 같은? 한번 발라볼게요. 색상은 뭐였지? 아마 색상은 요 디자인은 단일 색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디자인 말고 헬로키티도 있었어요. 이렇게 덜어서 여기에 써보면? 응? 좀 바르고 있는 게 맞나? 제 피부색이랑 거의 흡사하네요. 되게 촉촉하고 살짝 쿨링감이 있어요. 여름에 쓰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미 화장을 했지만 팔자주름 여기에도 얹어볼게요. 자극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쿨링감이 있어서 시원하고 촉촉한 쿠션이라 그런지 화장한 지 좀 돼서 건조한 피부 위에도 부담 없이 올라갑니다. 대신 찍힘은 확실히 있어요. 코믹 붉은기 커버되는 걸 보면 촉촉한 쿠션치고는 그래도 커버력이 조금은 있는 편? 근데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 파우더 처리해주면 쓸만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시카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에도 왠지 좋을 것 같은 느낌? 다 쓰고 나선 차인막 리필 사서 한번 끼워보려고요. 안 되면 뭐 소장해야죠. 왕귀여워서 만족. 지금까지 제가 아마존 재팬에서 산 시나모롤은 끝났고요. 요즘 제가 이렇게 시나모롤 화장품 모으는 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다음 영상은 시나모롤 화장품 리뷰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준비했으니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다른 시나모롤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선물이었습니다.